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You are one of us. Welcome. 마왕을 닮아가는 나. 제목, 마왕, 나는 내 친구들 주변에서 너무 일찍 성의 눈을 떴어. 마왕, 나는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이야. 나의 학교 친구의 반은 이미 고스 식구야. 난 여태까지 게시판에 글은 별로 안 남긴 골수 팬이지. 이건 요점이 아니고. 오늘 또 시작부터. 그래, 요점 뭔데요?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일찍 성의 눈을 떴지. 아마 나는 초딩 3학년 때 성의 눈을 떴을 거야.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어. 내 친구와 나는 오락실에서 밤 9시경에 철권이라는 게임을 열라 하고 있었지. 근데 내 친구 한 명과 내 뒤에 어떤 형과 누나가 있었어. 나는 그냥 구경하는갑다 했지. 근데 내가 뒤를 돌아다 본 순간 그 누나의 바디 부분을 애무하고 있더군. 그러면서 키스를 하고 있더군. 순간 나는 멍해졌지. 그 형이 내가 돌아본 걸 보자. 어린애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다. 오락이나 해. 이러면서 계속 현지 진행형으로 진행 중이더군.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지. 데미지라. 그리고 내 친구와 나는 오락실에서 그 형과 누나의 뜨거운 사랑을 자주 볼 수 있었지. 그리고 2002년 나는 지금 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그때 볼 거 다 봤는데, 그리고 중학교 때 볼 거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리고 5살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충격적 비화가 있지만 나중에 쓸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때 볼 거 다 보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볼 거 다 보신 거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론에만 밝고 실전에는 전무한. 가령 뭐 이론하고 실전의 비율이 이론 1000대 실전 1. 이렇게 해서 0.0 몇 퍼센트라도 되면 그걸 기반삼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론 대 실전 빵이잖아, 빵. 듣다가 가슴 콕 찔리는 것들 있지? 이론은 빠삭한데 실전 빵인 애들, 빵. 그걸 이제 선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볼 거 다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아시는 것도 전혀 없으시거든요? 좀 더들 기다리지. 자, 로스트 스테이션에 대한 감상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로스트 스테이션은 ghoststation.co.kr 들어가셔가지고요. 지난 방송 듣기를 찾으시면 로스트 스테이션이라고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고스트 스테이션 새 사이트 오픈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듣기, 이제 ghoststation.co.kr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그리고 처음 방송서부터의 다시 듣기가 조금 있다가 전부 업데이트가 됩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시 듣기 며칠 내로 고스트 스테이션 다시오다케이알에서 전부 들으실 수 있어요. 로스트 스테이션 아따씨 발경기 데스씨가 역시 고스는 오픈마인드 정신을 잘 보여주는 방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들은 숨어서 하는 얘기, 꺼려하는 얘기, 입에 담기 힘들어하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저저저저저 마왕 봐라. 특히 이 삐르륵 삐르륵은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 뒤에 얘기들은 줄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얘기 더 해봐야 저한테 손해만 날 것 같은데. 마왕은 나의 힘씨는 로스트 스테이션 좋았어. 삑소리 없이 들리는 마왕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야하다고 생각할 만한 소재인데 난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듯한 느낌 들었어. 야, 이렇게 옆에서 뻥쳐주고 썰쳐주고 무슨 농담 쌈치기 한 거 같죠. 잘 정리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야.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람잡이라 그래요. 바람잡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심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참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제가 친인척이 좀 많아요. 게시판에 풀어놨지. 지금 내 나이 스물, 며칠 후면 대딩이 된다. 오늘 로스트를 듣고 생각했다. 난 아직 고래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사는데 그리 불편은 없다. 기능에서 전혀 딸리지 않는다. 크기도 정상이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두렵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돼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투매니아신데요. 남들한테 보여줄 일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소신껏 사세요.
저기 와이프는 부부는 남이 아니잖아. 어디 와이프랑 남편이랑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이니까 남들한테는 못 보여줘도 괜찮을걸. PC방에서 듣다 얼굴 붉어졌어. 마왕엄마 어제 로스트 방송했잖아. 우리 집은 컴퓨터가 맛이 가서 PC방에서 들었는데 오늘따라 PC방이 유난히 조용했어. 중고생들은 없고 전부 20대 초반의 남자들만. 신나게 고스톤 페이지로 들어와서 방송 듣기 시작했는데 혼자 들었으면 재밌었겠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PC방 땜시 난 20여 분을 철판 깔고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꺼버렸어. 정말 민망했어 마왕. 아직 멀었다. 하산하려면 그 정도 얼굴 두께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지 너도. 이 먹고 살고 이 사회생활 유지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새벽 2시에 물 끓고 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보세요. 그렇게 얇은 쪽을 가지고 과연 이 사회에서 당신이 생존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겸허하게 생각을 하면서 라면 끓이다가 어떤 놈이 솥뚜껑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좀 나죠. 디페쉬 모드의 노래를 첫 곡 시작할게요.
두 자매의 순수한 세계의 대화. 작성자는 검은 돈. 마왕 이렇게 안 부르고 시작하면 왠지 뭐 빼먹은 것 같아. 오늘 대림동에 갔다 와서 우리 동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자매로 보이는 것들이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보였어. 언니, 응,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진 야,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매 간의 우정이 있구나 이라고 정말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고 있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들의 대화 내용이, 언니, 언니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 봤어? 넌 그럼 화장실 들어가 봤냐? 뭐 이런 얘기. 길 가는 아저씨 가리키면서 동생이, 언니 좋았지? 언니가 좋아하지? 형부! 언니가 반격하더구만. KFC 서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야, 네 남편이 왜 여기 서 있냐? 언니, 언니는 우리 엄마 아빠 딸 맞아? 아니, 난 너랑 같은 자매인 적 없어. 어머, 누구세요? 이게 과연 진짜 초딩 저학년들의 대화 맞아? 어린 것들이 무셔버 무셔버. 남자 화장실 가봤어? 하고 물어본 동생 무섭더라. 너무 세상을 일찍 알아버린 걸까? 뭐 발랄하고 좋구만. 뭘 그러세요. 생각해보면 당신이 초등학교 뭐 1, 2학년일 때는 뭐 주위 친구, 동생, 언니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머 언니 그 인형 소매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다 우리도 이런 얘기 더 심한 얘기했어. 뭘.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인간이란 게 웃긴 게 지가 나이가 좀 먹잖아. 그럼 자기는 어릴 때 착하고 순수했대. 자기는 어릴 때 동네 꽃밭 돌아다니면서 꽃 심고 꽃 물 주고 다녔대. 웃기고 있네. 그 원래 아무리 추잡한 사건도 세월이 지나면은 추억으로 아련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예뻐지긴 하는데 웃긴 건 사람이 이제 지 추억을 지가 포장하는 데는 거의 미칩니다. 이거는 남이 확인할 길이 없어. 자기 기억을 자기가 나중에 칼라로 쫙 이렇게 칠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그랬다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저 타이타닉 보셨어요? 하긴 뭐 안 본 사람 거의 없지. 그 타이타닉 보면은 케이트 윈슬렛 나오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배우는 아닌데 가로가 조금 넓어가지고 어쨌든 보면 어쨌든 이쁘지 않습니까? 케이트 윈슬렛 당당하고 대차고 글래머고 얼굴도 어쨌든 미녀이고. 근데 그 타이타닉 영화의 실제 스토리 주인공인 여자 실제 사진 보셨나요? 정말 가관이거든요. 아니 이쁘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소박 지나치게 소박하다 못해서 좀 심한 분이 자기의 그 애틋한 옛 추억 뭐 이런 거를 소박하게 얘기를 했다면 괜찮으련만은 타이타닉이 어디 그러냐. 이 두근두근하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유람선 떠나고 거기다가 옛날 복장 입은 사람들 막 선내 파티 나오고 그것도 되게 낭만틱한 영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성립되느냐. 그녀의 기억에는 본인이 자기 얼굴을 케이트 윈슬렛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면 물론 그 여자가 영화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으로 나왔던 남자의 원형 그 남자는 물론 물밑에 빠져 죽었으니까 사진을 찾을 수 없지만 늘 찾아보면 생각 외의 남자일 수 있다. 그건 생각 외로 영 아니올 시다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건데. 상당히 높게. 상당히 높은데. 근데 영화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화해서 주인공하고 주인공 상대역은 어쨌든 미남미녀로 설정을 하듯이 본인의 추억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항상 그 영화화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추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추억은 사실하고 이퀄은 아니다. 사실 플러스 밝혀지지 않은 부분 혹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전부 영화화된 거 이상으로 포장이 되고 예쁘게 이렇게 때깔이 칠해져서 본인은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내가 젊었을 때만 하면 얘기 나오고 그렇지. 알칼리 마녀가 15통의 러브레터 청소를 하다가 웬 편지 무대기를 발견을 했다. 나는 또 내가 받아온 수많은 러브레터인지 알고 푸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쓴 러브레터들 중에 일부들이더라고. 엄마 아빠가 결혼하자마자
아빠는 곧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에 입사해야만 했는데 미처 서울에 살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할머니가 맏며느리 수업 톡톡이 시키신다고 엄마를 시골에다 불러다 놓고 약 1년 정도 일을 시키셨대. 그 덕분에 엄마 아빠는 신혼 초기부터 계속 떨어져 계셨고 그동안에 엄마 아빠가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주고받은 편지라고 하더라. 원래 저기 시어머니 중에서 옛날에는 이렇지 요즘에는 이렇게 갓 결혼했는데 거처가 뭐 마땅치 않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며느리 불러다가 1년 동안 이제 시집살이 시키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어라. 예. 아이 그냥 집안 박살 내겠다라는 뜻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다가올 환희의 순간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내 마누라 엿보에게 다가올 환희의 순간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내 마누라 여보에게 많이 보고 싶다고 그거 말이야 껴안고 자지 말고 차라리 입고 자지 그래 가로 열고 엄마 말로는 아빠 옷이라는데 글쎄 지금쯤 무척 많이 달았겠구만 당신의 그 마음 또한 나에게 전해져 항상 당신을 품은 기분으로 잠에 취하곤 한다오 이심전심의 섭리랄까. 이래서 우린 서로 또 행복감에 젖어드는 거 아니겠소. 사실 난 우리의 영원한 만남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 시간들이 보다 귀중하고 값진 것 같아. 같이 살 때는 이 같은 정성어린 편지 주고받는 기쁨도 우리에겐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땐 우리 비록 글은 없어도 계속 존경과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추구해 나가자고. 응? 그리고 우린 서로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일전에 당신 글은 잘 받아보았으며 당신의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한동안 뇌리를 떠날 줄을 몰랐다오. 안 그래 하는 당신의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당신의 그 입술에 뽀뽀. 그럼 우리 만날 때까지 안녕. 당신의 사랑 남편이. 미치겠다.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떨어져 있는 신혼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문맥이 꼭 정교하거나 뭐 아니면 표현법이 화려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썰레발이를 쫙 늘어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이제 신혼에 있는 새색시 자기 와이프는 지금 꼬셔야 되는 대상이 아니잖아. 지금 이미 인했잖아. 그러려면 감언이설로 환심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솔직한 말 툭툭 이렇게 소박한 어투로 던지게 되는데 참 위력적이에요. 이 중간에 품은 그리고 약간 촌스러운 구식의 옛스런 이런 표현들 이런 거 지금 저 너무 감동해요. 너무 좋은데 근데 앞에 몇 줄에서 분명히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뭔가 굉장히 섹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거의 지금 암호문 수준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짐작해보세요. 내 마누라 여보에게 많이 많이 보고 싶다고 그것 말이야. 껴안고 자지 말고 차라리 입고 자질 그래. 엄마 말로는 아빠 옷이란다 글쎄. 아빠 반주를 보고 싶어서 맨날 안고 잔다고 그랬나? 지금쯤 무척 많이 달았겠구만. 이거 봐. 여기가 뭔가 지금. 음? 둘만의 편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는. 뭔가가 지금 있어. 당신의 그 마음 또한 나에게 전해져 항상 당신을 품은 기분으로 잠에 취하곤 한다오. 이거 봐, 뭔가 있어. 근데 둘 다 확실하게 말을 하네. 둘은 알고 있는 거야. 항상 그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 머리 없고 부부 사이에도 표현할 말 딱딱딱 해야 될 말 이런 것들 안 하고 둘이 뭉술이 넘긴다고 제가 연락 비난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얘기를 돌리는 참 멋스러워요. 부유 좋고.
우리 엄마 너무 행복하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남편이라 생각한대. 난 정말이지 우리 아빠 같은 남편 만날 거야.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마왕도 꼭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이 되길 바래. 영숙 언니가 행복해 할 거야. 후훗. 글쎄 뭐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또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 자기 아빠랑 똑같은 남편 만났다고 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 같은 남편을 만나세요. 그럼 좋겠지. 왠지 모르게 이 아줌마 아저씨들의 옛 정말 로맨틱한 왜 옛날 것들이 훨씬 더 로맨틱하잖아요. 로맨틱한 면에서는 러브레터를 읽고 나니까 왠지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왠지 한편으로는 착잡해지는 것이 아 봄타나비오 봄 봄이 올래나비오 근데 혹시 그 집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 그 엄마 아버지 연애 편지 방송에다 꼰질러가지고 전국으로 방송시키는 그 딸내미를 가진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The angel up in two.
라이브의 Lightning Crashes를 보내드렸습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시간인데 오늘 상담은 왜 이런지 점점 상담 내용이 좀 허접스러워서 그런가 상담해오는 내용도 조금 갸웃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 했습니다. 갸웃거리면서 떠들어보는 상담소 대망 방송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무급 DJ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무급 DJ가 된 거지? 나도 DJ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무급 DJ 매우 매력 있는 것 같아. 인생의 전부인 돈은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은데 어때? 나한테도 무급 DJ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 같이 하장. 그? 오케이. 제가 왜 무급 DJ가 된 거냐.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무급 DJ가 되시려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라 뻥치고 지금 뭐 음악다방 이런 것들 많이 없어져서 거의 사멸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몇몇 마지막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청소년 시절부터 DJ를 하겠다. 그리고 연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 DJ로 기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 급부도 좀 많으니까 가수로 데뷔를 하셔가지고요. 판을 한 20장 내시고요. 판을 한 500만 장 이상을 파세요. 그런 다음에 방송 프로에서 DJ를 맡기면 DJ를 맡아서 몇 번 하면서 이제 한국 FM 심야 방송 사상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도 남기고 청취율, 점유율 이런 기록, 우수 DJ 포상 뭐 이런 것도 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친구들이랑 지방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있다가 난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울면서 확 끌어안더니 내가 네 라디오 방송 듣고서 자살하려다가 직전에 멈춰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쭉쭉 내 뺨에다 이렇게 막 비비면서 안고 그러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속으로 되게 사실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라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 살면서 내 세계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도 멋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같이 만나고 그 안에서 뭔가 생각들을 공유를 해보고 이런 경험이 참 멋지구나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인생의 보람이구나 참 좋다 기분은 되게 좋은데 부끄럽긴 한데 뭐 이런 기분을 좀 느껴보시고 이러면서 또 지나가다가 DJ를 하려면 이렇게 시사 돌아가는 거에서부터 주위 여러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하고 돌아가는 게 왜 그렇게 된지 이유도 알아야 되니까 정기 간행물을 10종류 이상 매달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대화나 이렇게 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뜰 때 어? 이거는 방송에다가 쓸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모든 사물이 방송 중심으로 탁탁 편성이 되는 그런 현상을 느껴보고 자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무급 DJ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야. 허무하지? 짜증나지? 돌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걸 그래가지고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더니 결론은 뭐냐? 무급 DJ야. 뭐 어떡하라고. 그래 나 무급이다. 네가 나한테 돈 내고 이 방송 듣냐? 뭐 고스트스테이션.co.kr이 유료냐? 참네. 그래 그럼 무급 DJ가 되는 거야. 비가 뭐. 이씨. 그렇지 뭐. 그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명을 줬나 봐요. 이게 지금 유행어처럼 돌기 시작하고 있는데 표현이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표현을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야. 뭐 이런 이 문장이 좀 낫지 않아요? 나도 나이트 가고 싶다고 내 눈깔씨 어려 보이는 것도 죄야 내 친구들은 지금 술 먹고 나이트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려 보여서 나이트 뺀찌 먹는데 친구란 놈들이 지네만 나이트 가고 나만 쏙 빼나 우와 나도 나이트 정말 가고 싶어 마왕 방법을 알려줘
돈 좀 모아가지고요. 여자 3명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럼 통과됩니다. 닉네임은 밝힐 수 없었지. 며칠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왕에게 상담을 요청해. 나의 고민은 말이야. 짝가슴이야. 목욕하는데 엄마가 등 밀어준다고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얘 닉네임은 밝힐 수 없어. 야 너 이쪽 가슴이 더 크네. 라고 하는 거야. 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속옷을 챙겨 입고 보니까 왠지 한쪽 속옷이 허전하고 뭔가 공간이 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야. 나중에 보니까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 어떻게 나 짝가슴은 싫어. 이거 고칠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나중에 남친이랑 으뜨뜨한 걸 하면 점점점 부끄럽단 말이야. 발그래. 어쨌든 마왕 해결책 좀 부탁해. 그리고 절벽이나 쇼다리처럼 짝가슴도 빙빙 돌려 말할 수 있게 정해줘. 부탁이야. 아니 빙빙 돌려서 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절벽이니 쇼다리니 이런 표현을 바로 써버리면 어떡해요. 절벽, 신체 일부의 지방질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 너무 힘을 줬나? 표정이 예술. 쇼다리, 신체 중심점이 현저히 낮은 체형. 짝가슴, 신체 일부의 지방질 응집 부분이 좌우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체형. 혹은 여성의 신체 상부 지방 밀집 지형이 비대칭인 상태를 이제 짝가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짝가슴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짝다리 짝꿍댕이 짝팔 아닌 사람 거의 없고 왼쪽 오른쪽이 사람이 완전히 대칭이 맞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보통 오른손, 왼손잡이는 보통 왼손이 더 길다고 하죠. 근데 이 가슴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운동, 마사지, 혹은 뭐 어떤 체조나 훈련을 통해서 그게 사이즈가 양쪽이 대칭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된다면, 그게 된다면 열라 운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짝짝이 맞추는 데다 집중하고 있겠냐? 그리고 사람 욕심이란 게 그래요. 가령 오른쪽이 사이즈가 5고 왼쪽이 3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만일 운동을 해가지고 3을 5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칠 때 당신 같으면 말이지, 당신 같으면 5는 가만히 내비둘래? 그건 또 7도 만들고 싶겠지. 그래서 또 짝짝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은 한쪽이 3, 한쪽이 5라면 운동을 해서 늘릴 수 있다면 한쪽을 운동을 해서 5, 5 짝을 맞추는 방법보다는 둘 다 똑같이 운동시켜서 한쪽이 5되고 한쪽은 또 7돼버리는 그걸 택하고 말걸. 짝짝이라도 차라리 사이즈가 더 큰 걸 좋다고들 할 거야. 일리가 있네요. 방법은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뽕패드를 하나 사셔가지고 저 실리콘 패드요, 아니면 물 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한쪽 허전한 지역을 좀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집 간 다음에 나중에 걸리세요. 그 짝가슴이라고 해서 이혼 사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심각하게 차이가 날 때 시술을 통해서 한쪽만 수술하면 안 되고요. 그 경우에도 양쪽 다 해야 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그 경우에도 양쪽은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수술로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보이는 정도의 짝짝이나 외견상으로 봤을 때 아주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도 그냥 예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게 짝이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장기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출산과 또 이 수유 이후에도 그 여성의 체형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많이 변하니까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 의학적으로 뭐 조금 근거가 안 맞거나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다면 좀 보강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저희 심야방송 DJ라서 이런 거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면 끓이는 비법 좀 전수해줘. 제기랄 니나 내나 씨. 오늘 상담 다 허접입니다. 제가 볼 때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고민들을 아주 가벼운 마음들로 좀 툭툭 건드려보는 것 같아요. 오늘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괜찮더라고. 과도로 햄 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조잡하다면서 동생이 뭐라 했지만 꿋꿋이 과도 하나로 오이도 썰고 햄도 썰고 다 썰었어. 자, 용기를 얻어서 늘 동생한테 빌부터 끓여먹던 라면에도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근데 남들은 다 간단하다는 라면 끓이기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야? 왜 라면물 끓이기까지 할 일이 없잖아. 근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 넣어야지, 스프 넣어야지, 달걀 깨트려 넣어야지, 만두 몇 개 떨어뜨려야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결국엔 달걀 껍데기를 다 넣어버려서 젓가락으로 건져내고, 스프 껍데기를 건져 넣어버려서 그거 건져낸다고 난리치다가 들고 있던 나머지 스프를 얼굴에 뿌리는 바람에 라면 끓이다 말고 머리 털고, 나중에 보니까 물만두를 일찍 넣어버려서 만두는 다 터졌더구만. 마왕, 라면 끓이는데 뭐 특별한 능력이라도 필요한 거야? 난 지극히 정상인 지능을 가졌는데 왜 다른 건 되고 라면 끓이는 건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 마왕,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능은 정상이시지만 행동력과 그다음에 사고 순서에 있어서 조금 이 패턴이 좀 이상한데, 라면 물 끓기까지 할 일이 없잖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라면 물이 끓을 때까지요. 면 반 뽀개서 옆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스프 찢어가지고 그 아가리 벌려가지고 옆에다 놔두시고요. 달걀 깨트려서 그릇에다 옆에다 놔두시고 만두 해동시켜서 옆에다 놔두시면 생각보다 잘 끓여진다라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미치겠네 정말. 그리고 라면은 만두는 터져버리고 면은 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엎치락뒤치락 된 거 먹는 그 맛도 또 라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럼 국수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됐을 때는 참 먹기가 싫은데, 라면은 그렇게 엉망이 됐을 때 이번에 실패다 응? 막 이러면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또 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허벌 배가 고파졌어. 노래 두 곡 연달아서 좀 듣고 계세요. 뭐 좀 먹고 와야겠어. I may be young. 아니 갑자기 오늘 영숙이 생각이 좀 나길래 에이 막가는 분위기야. I'm a slave for you, Britney Spears. What I feel like doing, so let me go and just listen. All you people look at me like I'm a little girl. Well, did you ever think it'd be okay for me to step into this world? Always seeing little girl, don't step into the club. Well, I'm just trying to find out why. Since what I love, oh, yeah. I really wanna dance tonight with you.
섹시한 쪽으로 따지면 역시 옛날 노래가 좀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도나 서머의 I Feel Love. 아주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었던.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계속됩니다. 마흥아, 우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라. 난 더 이상 속 터져서 살 수가 없어. 우리 엄마는 공부 외에 모든 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늘 내가 고스를 들어도 컴퓨터를 해도 그냥 앉아있어도 내가 고3이라지만 나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때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고 이런 날 저런 날 있기 마련인데 나도 요즘 공부하는 재미 있어. 근데 나는 누가 시키면 정말 죽기보다 더 하기 싫어. 고3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마왕아, 우리 엄마한테 꼭 좀 말해줘. 내가 녹음해서 들려주게. 그리고 나 오늘 답답하고 짜증나서 울었거든. 내 속 시원하게 만들 만한 노래 없을까? 꼬마 마녀 씨가 보낸 글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한다 라는 게 상위 몇 퍼센트의 성적을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중간 이상을 공부 잘한다라는 걸로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최소한 정말 최소한 20% 안에는 들어야 못하진 않네 소리 듣는 거고 그리고 공부 잘한대 소리 들으려면 그래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공부 잘하는 축에 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통계학적인 수치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니? 라디오 듣고. 너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가 되니? 라든가 각종 우리에게 터치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잘 했으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부모는 10분의 1, 10%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0%의 부모는 뭐냐?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애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뭐 우리 때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때는 뭐 무슨 무슨 학습 방법은 없었다라고는 해도 결국 공부는요. 매체가 어떤 새로운 매체가 나오든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나오든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머리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뒤집어 씌우거나 모가지에다가 뭐 꽂고 컴퓨터에서 막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강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면 공부하는 요령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요령이라는 게 뭐 대부분 몇 가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집중력, 시간의 유용한 활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루에 내가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체력이 라고 해도 진짜로 20시간을 의자에 앉아버리면 집중력이라는 게 떨어져서 형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움직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딱 제한을 해놓고 그 대신에 책상에 앉았을 때 능률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일, 최악으로 생기고 보고 그거를 막아야 되고 이런 요령들이 몇 가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꼬치꼬치 간섭하는 얘기 중에서 솔직히 시덥지 않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 해봤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그 중에서는 또 어떤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증이 좀 지나쳐가지고 거의 자식한테 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저건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가 불안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애는 지금 성적이나 뭐 아니면 돌아가는 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앉아있기만 하면 하루 24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웬만해 별의별 생각하고 잡생각이 다 나고 이러다 애 잘못된다고 그러고 엄마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애가 책상에서 발만 한 짝만 뛰면은 거기서 이제 막 애를 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책상에 앉았다. 그럼 막상 애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는 집중 못해가지고 완전히 딴 데 가서 돌고 있고 애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곤한 상태가 돼가지고 한 달째 책상 위에서 허송세월을 하는데 엄마는 일단 애가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됐다 이거지. 일단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그걸 보면 일단 안심은 되거든 자기가. 저 고3 때 고3도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지만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미치는데 보면 생활 패턴이 엄마들 스트레스를 좀 덜 주는 위주로 편성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애는 공부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률적인 상황이라도 책상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저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꼬마 마녀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들어요. 엄마 말이 이렇게 가당치 않고 그럴 때는 엄마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원래 공부 이렇게 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못하진 않거나 엄마 속 안 새기는 애들은 엄마한테 이 얘기를 안 해. 난 누가 시키면 정말 죽기보다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안 해. 엄마 속 안 새긴 애들은 안 시켜도 하고 시키면 또 시켜도 하고 꼭 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가 지금 나한테 꼭꼭꼭 그 말만 안 했어도 응? 지금 5초 전에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딱 책상으로 일어나서 갈라 그러는 길이었다고. 내가 엉덩이 딱 띄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책상으로 가가지고 나 심혈 길고 엄마 그 말한 거 후회할 거야. 나 이제 난 진짜 평생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랬거든. 나 진짜 지금 결심하고 딱 일어났는데 엄마 나를 건드린 거야. 엄마가 나를 건드린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뭐 공부가 엄마가 위해서 해주는 거야. 지금 나온 멘트가 누가 이 지랄을 자주 했냐면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 고3이 되니까 그렇게 됩디다. 평생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이런 반구 안 하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 그런 사춘기의 반항 내지는 말도 안 되는 괴변 가지고 아 난 정말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못하겠다 정말 짜증나서 떨어버리겠다
이런 행태에도 엄마한테 부리게 되고 그러던데. 그리고 고3 때는 모자간에 서로 마주보고 소리도 몇 번 지르고 동네 떠나가게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에휴 그래도 본인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불쌍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나 공부시켜가지고 평생 호강하고 살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뭔 개냐 라고 좀 부모를 불쌍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은 굉장히 허접한 상담소였는데 내일은 좀 진지하게 한 20분 정도 따로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왠지 오늘은 평소에 안 틀던 노래를 틀고 싶어서 토니 토니 토니의 애니버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근 한 9분짜리 노래인데 물론 방송에서 우리가 다 들을 순 없지만 특히 100일 기념, 1주년 기념, 뭐 2, 3년 된 거 기념, 1000일 기념 이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러브호텔에 다 이 CD 플레이어랑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건 내가 왜 알게 된 거지? 하여간 그 요 CD 들고 가시면 좋지. 그냥 뭐 토니 토니 토니의 애니버서리 안녕하세요. 왜 좋으냐면 시간도 꽤 길거든. 10분이야 10분.